대퇴사두입니다. 대퇴사두는 이제 이쪽이 기시점이라고 보고 이쪽이 이제 정지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네. 돌리게 되면은 기시점하고 정지점 사이가 좀 늘어났습니다. 내회전을 한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립니다. 자, 그 상태에서 쭉. 굴곡을 해주세요. 락이 걸린 상태로 하고요. 네, 이때 락이 걸렸을 때 기시점하고 정지점 사이의 장력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크로스 체인 상태도 하셔야 돼요. 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회전을 갖다가 네, 극점까지 올리고 저 상태에서 굴곡. 다시 신전. 굴곡. 네, 신전. 자, 반대로 이제 외회전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외회전 상태로 해서 다 돌렸죠. 돌아가지 않을 때, 다시, 네.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자, 이건 이제 내측 강근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요건 이제 외측 강근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 사이에 대퇴 측근과 중간 강근은 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돌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자, 외회전은 좋고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굴곡을 합니다. 하나, 둘, 셋. 기시점하고 정지점의 장력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크로스 체인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심부에 있는 근육하고 표층에 있는 근육이 서로 바깥쪽하고 안쪽에 있는 근육인데 여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반대로 장력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대퇴사두의 기시점하고 정지를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가 있습니다.